원래 금수저 하면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은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배경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좋은데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란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구김살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더 깨끗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. 네, 좀 네,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파업을 실제 체감을 했거든요. 정말 긴 시간 동안 이게 언제 끝나나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직원의 마인드도 조금 가지게 됐던 것 같은데 이 장소 또한 저는 공개 방송을 했던 곳이어가지고 라디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라디오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많이 이렇게 뭐랄까 인간적으로 좀 성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좀 진짜 사람 사는 냄새를 많이 느낄 수 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드라마를 하게 된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은솔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인물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라디오가 굉장히 고맙고 MBC 드라마를 하게 된 것도 네. 기분 좋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, 그런 각오도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